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일하게 패배를 안겨줬던 프레디 프리온에게 오늘 복수에 성공하셨습니다. 베리 선수 먼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오늘 저희가 유일하게 패배를 만났던 프레디 브리온 경기였는데 제가 오늘 악몽을 세 번 꿔서 좀 오늘 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의외네요. 컨디션이 안 좋으셨다고 합니다. 한 선수도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1라운드 때 저희한테 패배를 안겨줬던 팀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게임을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결과가 또 좋게 나온 것 같아서 또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칸 선수께서 가장 경계되는 팀이 프레디 브리온이다. 반드시 복수에 성공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프레디 브리온 게임 을 보면은 탑에서 되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이제 바텀이 강한 라인전으로 변수를 잘 만드는 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일단 바텀도 되게 저희도 폼이 좋아져서 바텀 게임도 많이 해보고 이제 그 결과 어떤 게임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의논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준비 참 많이 하셨던 네. 것 같고 그럼 이제 경기 내적인 얘기를 좀 해보면 헤카림이 최근에 굉장히 고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담원기아의 뱀픽 방향 자체는 약간 헤카림을 의도적으로 주고 우리도 굳이 우디르보다 그레이브즈를 꺼내고 또 바텀에서도 그라가스를 활용한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좀 헤카림 대응으로 이런 게 좋다라고 내부적으로 평가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게 맞아 떨어진 건지 궁금하거든요. 베리 선수. 뭐 헤카림은 지금 뭐 통계로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긴 한데 해외리그 좀 상위팀 좀 뱀픽 좀 찾아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좀 채용했던 것 같아요. 역시나 또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오는 것도 네.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칸 선수 오늘 탑은 나르 대 룰루 구도가 나왔거든요. 오늘 전까지 나르가 2승, 그 다음에 룰루가 5승으로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그런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나르 상대로 룰루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라인전에서 나르가 룰루를 1대1로 거의 이길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달라요? 굉장히 큰 거죠, 그거는. 네, 이게 1대1 그렇죠. 1대1이 되게 성립이 좀 안 되는 구도다 보니까 1대1로 이기고 그걸로 좀 많이 굴려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갱 몇 번 당하면서 그 그려왔던 그림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조금 아쉽더라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룰루를 좀... 와, 이 자신도 안 보여줘? 네. 그리고 이제 베리 선수 오늘 이제 늑대를 먹고 가던 징크스를 진짜 멋있게 잡아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고스트 선수와 연기가 일품이었거든요. 어떤 콜이 나왔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저희가 미드 2차 공략하는 타이밍에 징크스가 그 포지션이 망가져서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징크스가 오는 게 보여가지고 이제 용준이한테 날라올 수 있냐 물어봐서 날라올 수 있다 해서 그냥 같이 각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장면도 정말 멋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스트 선수와 베릴 선수 이제 듀오 별명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베스트 듀오, 고베 듀오 그리고 오늘 이제 빗돌림이 만들어주신 고릴 듀오까지 있는데 가장 마음에 드시는 별명은 어떤 건가요, 베릴 선수? 저는 뭐 셋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릴이 특별히 마음에 드지 않는데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트 어쨌든 이제 상대 쪽에서 교체가 있었고 또 담원기아에게 패배를 안겼던 라바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뭐 그 부분 좀 의식하거나 좀 우리가 이런 부분 신경 써야겠다는 게 있었나요, 칸 선수? 일단 1라운드 때 졌을 때 아무래도 라바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도 라바 선수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복수를 했다 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이제 1경기 야하론 선수가 나온 걸 봤을 때는 허수야 아쉽게 됐다 복수 못하게 됐네 라고 했는데 또 2경기 이렇게 교체 출전 되고 나서 복수할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재밌게 말 잘해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임팩트 있는 사이온이 벤이 안 나가니까 또 보여주고 오늘은
그 어떤 경기보다 포스가 넘쳤던 것 같은데 이제 아마 모든 롤 좋아하시는 분들이 칸 선수 사이언을 따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즘 사이언의 이런 템트리에 대해서 좀 팁 같은 거를 추가로 주실 수가 있을까요? 템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모르면은 그냥 제 거 보고 배우세요 다들. 아까 뭐 팁 없고 내 거 배우면 된다 끝인가요? 그냥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템트리는 사유는 네. 이 템트리가 정답이에요. 네. 너무 확신해. 네, 근데 오늘 정답이 정말 본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의심의 여지가 네.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뭐 그냥 재미니까 이번 롤드컵을 우승을 하게 되고 사이온을 사용하게 되면 이 기아 사이온이 이렇게 운전하는 모습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이온 우승 스킨도 여지가 있을까요? 저는 이프를 되게 안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이라도는 없고 일단 충실하게 이제 다음 경기 하나하나 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천천히 초석을 쌓을 예정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셨으면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상대는 농심 레드포스와의 경기입니다. 이제 이기면 14승 고지를 달성하면서 최소 2위를 확보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각오 한마디 베리 선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농심 같은 경우에도 바텀이 되게 강한 팀인데 열심히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칸 선수도 각오와 함께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앞선 경기에서 다 많이 이겨가지고 시간도 많이 벌어놨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어떤 조합을 시도할 때 부담감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합이 나와도 뭐 이상하게 볼 필요 없이 아 얘들은 시도를 하는구나 또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경기에는 새로운 시도를 네. 볼 수 있기를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인터뷰 감사합니다. 베릴 좋은 꿈 꿔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